엄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안녕하세요. 건양아 원장입니다. 네, 질문 남겨주신 분, 네, 장서혜님. 140일인데 양쪽 수유해요. 아기가 양이 부족한 건지 습관이 돼서 그런 건지 먹다가 뱉거든요. 6분 정도씩 먹는데 그냥 해야겠죠? 하면서 유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우리 엄마들은 다 울어. 네. 140일인데 양쪽 수유하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저는 항상 양쪽 수유를 권장하죠. 근데 이제 엄마들이 양쪽 수유를 뭐 6분, 6분, 뭐 10분, 10분, 15분, 15분 이렇게 자꾸 하시는데, 저는 한쪽 가슴을 다 비우고 이쪽으로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한쪽씩만 먹여요. 이것도 꾸준히 엄마는 그런 루틴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아기를 키우고 싶어 하는데, 제가 엄마들한테 묻고 싶어요. 자, 루틴, 수유 텀, 뭐 이런 거. 그죠? 우리 엄마, 아빠들은 자신에게 어떤 먹는 그 텀이, 루틴이 있으세요? 우리도 인간, 우리 애기도 인간, 아빠도 인간, 다 우리 사람인데, 루틴이 아주 명확하게 떨어지세요?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애기한테 너무 정확한 루틴 바라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요? 애기도 사람인데. 그죠? 그러면, 양쪽 수요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한 번에 한쪽만 먹어. 이것도 좀 그렇죠? 왜냐면 아기는 먹는 양이 들쭉날쭉, 들쭉날쭉 합니다, 원래. 급등기에 많이 먹고, 정체기 조금 덜 먹고, 급등기 다시 오면 많이 먹고, 이렇게 가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급등기 때는, 양쪽 다 먹어. 정체기에도 우선 한쪽 다 먹여본 다음에, 이쪽 와서 조금 더 먹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다 먹었다고 안 먹겠다고 하면은, 오, 그래. 다음 수유 때 여기서 다시 출발. 싹 다 먹여, 이쪽 가고. 그러면은 유선염 증상 같은 게 잘 안 오죠. 10분, 10분, 15분, 15분 먹이는 분들이 항상 모유가 약간씩 남아있다가 유선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양쪽 수유를 하든 한쪽 수유를 하든 뭔가 루틴을 막 너무 정해놓지 말고 뭔가를 딱 정해서 그대로 막 가려고 하는 게 이제 엄마들이 편하니까 뭔가를 자꾸 정해놓고 가려고 하는데 육아는 뭔가를 정해놓고 가기가 어려워요. 먼 미래를 내다보고 뭐 가까운 미래라도 이렇게 내다보고, 아, 네가 지금 급등기가 지나서 정체기구나. 아, 정체기가 지나서 급등기구나. 이렇게 보면서 하는 게 낫죠. 그러면 이제 140일인데 양쪽 수유해요. 그러면 누군가가 또 한쪽 수유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나 보죠? 그러니까 남 얘기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우리 애기가 다 먹는 게더 중요한 거지. 뭐, 남들이 10분, 10분 먹여라. 뭐, 10분, 10분 동안 다 못 먹는 애는 맨날 굶게요. 그죠?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배불리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처럼 양이 부족한 건지 습관이 된 건지 먹다가 뱉거든요. 그러면 자, 양이 부족한 건지 확인하는 방법은 뭐예요? 소변 횟수 8번에서 13번이냐고요. 그걸 보세요. 그리고 자, 양이 부족한 거다. 그러면 140일에 속한 아기는 주당 80에서 150g이 커야 되거든요. 우리 아기가 주당 80에서 150g 사이로 크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 양이 적어서 아기가 빨다 많은 건지 양이 충분한데 나 혼자 엄마 혼자 착각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건지를 확인할 수 있죠. 자, 습관이 되진 않아요. 먹는 게 습관이 되기는 힘들어요. 그죠? 먹는 모습은 습관이 될수 있지만 육품만 빠는 게 습관이 되진 않아요. 그죠? 그럼 먹다가 뱉어. 먹다가 뱉는 이유를 한번 면밀히 관찰해 보세요. 한번 꾹꾹 한 다음에 탁 뱉는 건지. 그럼 보통 사출이 원인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주 빨다가 삼킨 소리 안 나고 딱 빼. 그러면 정말 다 먹고 젖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혹은 140일이면 이제 올칼라가 보이잖아요. 뭔가를 보기 위해 뺏을 수도 있어요. 그죠? 웬만큼 허기가 채워졌어. 그러면 나 놀고 싶어. 나 이제 약간 배가 부른 것 같아. 애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주변을 막 이렇게 둘러봐. 재밌다. 막 둘러봐. 그러면 잠깐 둘러보기 위해서 뱉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5분에서 10분 있다 다시 물려주면 또 먹어요. 또 먹어. 그러니까 엄마, 아기의 어떤 모습을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점검해 보세요. 충분한 양을 먹고 있고 소변이 제대로 됐다. 그러면 6분 바로 되긴 다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3kg 때 아기의 빠느님과 4kg 때 아기의 빠느님과 5kg, 6kg 때 아기의 빠느님은 완전히 다르죠. 더 세지죠. 그러면 단시간에 더 빨리 먹는 애들도 나와요.
제가 엄마가 체중을 안 올려줬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